안녕하세요. 저는 이나텍 영업부의 이태우 대리입니다. 저희 이나텍은 이번 전시회에 이제 팔에 해당하는 유니버셜 로봇과 다리에 해당하는 MIR 제품을 가지고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MIR의 경우 지금 앞에 보이시는 대차를 이동하는 후크 타입과 리프트 형식, 그리고 이제 선반에 바로 고정할 수 있는 타입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나텍에서는 이 아래 이제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서 상부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실을 수 있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MIR의 장점은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사람과 장애물을 회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존 이제 AGV 사용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제 뭔가 현장에서 동선이 변경이 되더라도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수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제 보이시는 제품은 이제 유니버셜 로봇과 온로봇의 이제 결합된 제품으로 자동차 표면 이제 연마하는 이제 공정을 이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크 센서가 장착이 돼서 어떤 곡선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동작이 가능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이제 곡선 표면이나 아니면 평면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로봇은 이제 유니버셜 로봇 중에서 이제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UR16E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제 15.7kg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경우에는 이제 온로봇사의 이제 듀얼 퀵체인저 모델로서 두 개의 그리퍼를 한 번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